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자, 그냥 원래대로. 이걸로 가는 걸로. 환영합니다. 지금 약간 그 할로윈 느낌의 할로윈 느낌으로 왔습니다. 사실 지금 할로윈이 아니죠, 그쵸? 아직 할로윈이 아직 꽤 남았구나. 4일 정도가 남았는데, 네, 할로윈이 아직 아니지만 뭔가 그 할로윈 느낌으로 우리 스테이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영상 통화 팬사인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리노, 우리 척키 리노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뱀파이어 찬이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창빈이가 나왔죠. 아, 오늘 보니까 오영수가 나왔네요. 어하. 아무튼 네, 저희가 우리 스테이를 위해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hello. How are you? I am very, very good. I hope you guys are good too. 아, 네. So yeah, for everyone who has just arrived, welcome to Chinese Room. And yeah, we are back in the studio. And yeah, it's episode 77, I think. Episode 77. So it's yeah, it's actually pretty it's been a while since I've 와, 이제 금방 100도 찍겠네요. 네. 아직 한 내년쯤 되면 100 찍겠네. 예. 네. 아무튼 찬이가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I am back again. How is everyone feeling today? How is everyone? 여러분들 다 잘 계시죠? Yep, Wally's here. Say hello to Wally. 맞아요, 저 렌즈 꼈어요. 아까 꼈던 렌즈 뭔가 계속 끼고 싶어서 제가 또 이렇게 꼈습니다. Oh, I can still see the blood. Lens. Pretty good. I just woke up. Good. So happy to see you. 배고파. 근데 야식 먹어도 돼요. 네. 어, 내일 월요일이구나. 네, 야식 먹어도 돼요. I just woke up. Good morning. Hello. Good. How are you? I'm good. I think I'm good. I am good. Did you eat? Yes, I did. 저 샐러드 먹었어요. I had salad. I'm eating. Aha. What are you eating? Trying to make me jealous. 안녕. 안녕하세요. And yeah. Oh. 네. 네. 좋습니다. Ah, so for some people it's just so your Sunday is just starting, right? Ah, I see. Uh-huh. 아무튼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찬이의 방을 이제 시작하려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틀을 노래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확실히 우리 영상통화 팬사인을 통해서 우리 스테이가 듣고 싶은 노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보니까 그 저번 팬사인회랑 오늘 있던 팬사인회 통해서 그 합쳐서 하면은 곡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제가 다 틀어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 그래서 네. 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네, 저도 추천한 곡들 그래도 해야 할것 같아서 몇개또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네, 오늘도 재밌는 시간 보내봅시다. 자, 그러면 시작 전에 아주 짧게 간단하게 서로서로 얘기 좀더 나눠볼까요? Chan Cullen. Wow, I haven't seen Twilight. The last time I watched Twilight was a long time ago. 정말 옛날에 제가 Twilight을 봐가지고 이제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네, 오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뱀파이어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면은 또 I could vanish, I could 사라질 수도 있고 맞아요. 그쪽 이제 뱀파이어들은 또 순간 이동도 할수 있잖아요. 그게 참 멋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네 우리 스테이의 에드워드 칼렌을 해보겠습니다. I'll be your 에드워드 칼렌 for today. 아무튼 근데 오늘 그잘 괜찮죠? 뱀파이어 분장. 사실 옷은 이거는 이제 제 옷인데 분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너무 우리 헤메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너무 잘 해준 것 같아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피부 같은 경우는 You can see that this color and this color is the same. 네, 거의 뭐안 했어요. 그래서 저 진짜 이 정도로 하얗니다, 여러분. I'm actually really, really pale and very, very white. 거의 이제 좀더 가면 투명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피부가. 아무튼 네, it's good. Yes, thank you very much. Are you gonna bite us? Maybe. I might.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 노래 괜찮았죠? 아, 소리 컸구나. 아무튼, 네. 아하. Go away. 네, 꼰대는 이제 됐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노래는 우리 스테이가 추천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테이가 추천한 노래로 한번 오늘 방송을 해보려 해용.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노래는 Gotta search it up. 어디 갔지? 아! 아까 있었는데 여기 있다. 자, 스테이가 추천한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Let's go!
Less of You였습니다. 또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노래인데요. 사실 이 노래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는데 몇 번 들었는데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스테이가 이렇게 추천해줬을 때 저도 이거 진짜 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찬이 방에서도 틀게 되었습니다. Yeah. 뭔가 확실히 그 캐시라는 아티스트 분이의 음악이 되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또 배울 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아무튼 네, 오늘 첫 번째 노래 캐시의 Less of You였습니다. 뭐 song is this? 캐시 Less of You, Less of You by 캐시. 좋습니다. 자, Vanilla or chocolate? Oh my gosh. Vanilla or chocolate? Vanilla or chocolate? Vanilla or chocolate? Vanilla or chocolate? 아, 제가 I can't choose because I love vanilla and I love chocolate and I also love caramel. My goodness. I choose vanilla. 저는 바닐라인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바닐라가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고 뭐 간식이나 뭐 그럴 때는 또 초콜릿도 되게 좋고 약간 it's hard to choose. 우리 스테이는요? What do you guys like? Vanilla or chocolate? What's your go-to sweetness? We have coffee. Okay. We've got vanilla. There's a lot of vanilla. There's chocolate as well. Yeah, I think it's different for everyone. 좋습니다. Okay. 자,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song. 자, 다음 노래 또 이제 넘어갈 건데요. 다음 노래는 또 이 노래입니다. 자, 또 이 노래는 아니죠. 제가 사실 처음 틀어보는 노래고요. 우리 스테이가 또 추천해준 노래여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스테이가 추천할 두 번째 노래. Let's go. I got these fresh eyes. Never seen you before like this. I got you beautiful. It's like the first time when we open the door for me. Got used to usual. It might seem superficial. Stereotypical man. You dress up just a little and down like, oh damn. So suddenly I'm in love with a stranger. I can't believe she's mine. Now all I see is you with fresh eyes, fresh eyes. So suddenly I'm in love with a stranger. Andy Grammer and Fresh Eyes. I like it a lot. 뭔가 그 되게 잔잔하면서도 또 신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냥 되게 또 편하게 들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아까랑 또 이어서 뭔가 기타 악기가 둘 다 이제 같이 뭐 아까 곡도 있고 이번 노래도 있는데 확실히 그 기타라는 악기가 정말 되게 편한 악기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자나, 너도 기타 배울 생각 없어?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아, 안 그래도 우쿨렐레도 지금 다 까먹은 것 같아서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제가 또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죠? 네, 시간 날 때마다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듣는 노래는 우리 스테이가 추천한 Andy Grammer의 Fresh Eyes였습니다. Fresh Eyes by Andy Grammer. Beautiful song, beautiful song.
Thank you for the recommendation. Yeah. 자, Chris, you have beautiful eyes too. Do I? I don't know. Mine's a small, actually. 저는 좀 작은 편이어서. 근데 또 속상 커플은 있어요.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Yeah. 오늘 렌즈 꼈어. I've got lens today. Okay. 지금 보니까 또 우리 스테이가 댓글로도 지금 되게 약간 곡 추천 또 많이 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또 여유가 있으면 틀 수 있으면 제가 또 틀어드리겠습니다. So 마음 편하게 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틀어주세요. 아, 그 노래도 있네. 그 노래 틀 수 있으면 또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슬슬 다음 노래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다음 노래는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 노래는 네, 오늘 올라왔죠? 지금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거의 한 5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또 존경하는 아티스트거든요. 뭔가 그 또 이런 말 하기 좀 그럴 수 있겠다. 아무튼 되게 대단한 분의 이제 노래가 또 음원이 또 이제 올라와가지고 제가 꼭 들어야겠어요. 저 이거 네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본 노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듣는 노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Let's go.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 내 발걸음은 변함없이 왜 이렇게 전화해 볼까요? 내일도 하나도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넘어지는 거겠지. Young K 선배님, 우리 Brian 형, 우리 영현이 형, Brian 형의 이제 맞나요네요. Is it 맞나요? Is it? 라는 노래가 또 정말 좀 전에 올라왔네요. 네, 좀 전에 올라왔는데 제가 또 이렇게 또 챙겨 들어야 돼서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Stay와 함께 같이 들어봤습니다. Young K 선배님의 맞나요. 이따 숙소 돌아와서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겠다. 우선 네 좋당 좋습니다. Such a good song. Yes, it is. It is a really good song. Well, I haven't heard the whole thing, but even till up till now, it's I think it's a good song. So yeah, I'm gonna finish it off when I go back home. Bite me, Chan. 앙! 아하, 오케이. 오케이. Chan, do you have any nicknames that I like? Nicknames that I like. I have a lot of nicknames. 저 진짜 약간 별명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이 지어주는
그런 별명들도 되게 많고,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중에 그냥 특히 이제 외국 친구들이 저를 그냥 편하게 어이 뱅! 뱅이라 부를 때 그냥 그게 제일 꽂혔던 것 같아요. 왜냐면 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유니크하기도 해서 네. 뱅이 이제 와서 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사실 그때는 뭔가 사실 이제 한글로 이제 발음하자면 방이 맞긴 한데 그때는 이제 제 성이 BANG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뱅이라 불렀을 때 뭔가 이게 맞나 안 맞나 약간 뭔가 애매하다 싶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성 스펠링 아예 바꿨거든요. 이제 제가 엄마 아빠한테 우리 그래도 이거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바꿨는데 이제 와서 뭔가 다시 BANG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네 저는 뭐 스펠링은 어떻게 되든 그리고 어떻게 발음하든 뜻은 또 똑같은 뜻이니까 사실 상관없어요. 방이든 뱅이든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뱅이라는 그 닉네임이 제일 잘 꽂혔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Chan, you're my safe place. Oh, thanks for that. I mean, just having this time, this quality time, just me and you guys being together, this itself is my safe place as well. So, yeah, it's a safe place for me and you. Do you have any pet peeves? Pet peeves? Pet peeves, like something that I don't like. I think that's what it is. I forgot the meaning of pet peeves. Yeah. Something that's annoying. Okay. Do I have any pet peeves? I don't think so. Do I have a pet peeve? 좀 짜증나는 거? No, I don't think I have any. Oh, I do have I mean, it's not a pet peeve. 약간 완전 막 짜증나거나 불편한 건 그런 건 아닌데요. I don't like it when I see a sentence, especially lyrics,